그래서 계속해서 스윗 퍼니시먼트 소제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엠퍼러가 브르버, 그러니까 엠퍼러인 황제인 악바르가 어느 제국의 몇 번째 누구였더라? 그쪽 황제였죠. 됐습니까? 무굴 제륙 근처에 무슨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있었던 모양이죠. 아직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갔나요? 네. 무굴이란 곳 근처에 페르시아라는 국가도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많이 들어봤죠? 아, 못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렇고요. 내 머리가 웃긴가요? 쌤 머리 웃겨요? 웃었단 말이에요. 미장원은 내가 박살 내버려야 되겠네. 자, 스윗 퍼니시먼트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뭐 늘 중요합니다. 스윗 퍼니시먼트.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이 스윗하고 퍼니시먼트인데 웃기잖아. 그치? 스윗의 뜻은 퍼니시먼트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보통 뭐 퍼니시먼트랑 어울리는 건 스윗 이런 거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뭐 페인풀 이런 거 가능하겠죠. 페인풀 퍼니시먼트라든지 또는 뭐 스윗하고 비슷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뭐 비터 이런 거 있겠죠. 비터. 비터 퍼니시먼트. 비터가 뭔데? 쓴, 쓰라린 이 뜻이죠. 비터 퍼니시먼트 이런 게 어울릴 텐데 비터나 페인풀은 뭔데? 고통스러운 이런 뜻이죠. 그런 거랑 어울릴 텐데 그게 아니고 퍼니시먼트라는 명사를 스위트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렇죠? 제목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뭐 물론 앞으로 무슨 얘기 할 거다라는 것의 예고편 살짝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글 쓰는 사람은 자기의 글이 사람들에게 많이 익혀지고 재미있게 익혀지기를 원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런 제목을 봤을 때 어? 뭔 내용이길래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단어 두 개를 붙여놓은 거지? 라는 어떤 호기심, 큐리아시티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5번 문장 To test his officials wisdom. 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To test his officials wisdom, Akbar often asked them strange questions. 그래서 6번도 읽어볼까요? One day he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그러면 6번 문장의 내용이 he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이란 얘기를 했으니까 그 interesting question이 뭔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뭐 도대체 왜 어떤 question이길래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을까를 풀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7번 나옵니다. 악바르가 말하기를 Someone pulled a hair from my head today. What should I do to him?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면 뭐 재미없게 밑에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뭐 wisdom, wise가 오면 당연히 틀렸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빈도부사의 위치, 여러분들 중1이 아니니까 특별히 할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ask them strange questions. 자, 그래서 악바로 often ask them strange questions는 1, 2, 3, 4, 5 중에 뭔지 물어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은 1, 2, 3, 4, 5 중에 뭔지 물어보겠지. 1, 2, 3, 4, 5, 6, 7, 8, 9, 10 중에 뭔지 물어보나? 아니지. 1, 2, 3, 4, 5 중에 뭔지 묻겠지. 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요? 눈치챘어요? 왜 하필이면 1, 2, 3, 4도 아니고 1, 2, 3, 4, 5, 6, 7, 8도 아니고 왜 1, 2, 3, 4, 5 중에 뭔지 물어보는 걸까? 에? 됐어? 뭐 물어볼 건지 준비됐어요? 진짜로? 1, 2, 3, 4, 5 중에 뭔지 해야 되지. 1, 2, 3, 4, 5 중.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눈치챘어? 1, 2, 3, 4, 5 중에 뭔지. 초이도 눈치챘어? 1, 2, 3, 4, 5 중에 뭔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댐 칠한 이유는 알죠. 됐습니까? 뭐 대신 왔냐? Strange questions.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 2, 3, 4, 5 중에 그 숫자인데 다른 숫자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치? 눈치 못 챈 것 같은데 규현이는.
이게 여기도 악바르부터 퀘스천스까지 1, 2, 3, 4, 5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근데 그 숫자를 딴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알겠습니다. 넘어갈게. 알았어. 오케이. 여기는 strange questions라고 있고 밑에는 interesting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장 one day he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에서는 뭐 he가 누군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가 뭡니까? come up with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악바르가 하는 말 someone pulled a hair from my head today. What should I do to him? 자 여기 보면 someone pulled라고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그 행위자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행위자 모를 때는 이런 형태보다는 좀 다른 스타일로 표현하는 걸 좀 더 좋아하지 않나? 그쵸? 뭐 그런 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이 someone이 주인공이에요. someone의 주인공 해야 되는 거네. someone pulled a hair from my head today.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악바르의 의도가 있어. 여기다가 someone 자리에다가 뭔가를 넣었으면 interesting question이 아니겠지. 그쵸? 근데 someone 자리에다 지금 정체를 밝힌 거야 안 밝힌 거야? 그렇죠. pulled a hair from my head 한 행위자가 누군지를 안 밝힘으로써 어떤 question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짓단에는 interesting question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ir 원래는 셀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셀 수 있도록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hair는 원래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될 때 일반적인 표현에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지금은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할 수도 있겠죠. What should I do to him? What should I do to him? 뭐 하깁니까 이거? 뭐 하깁니까? What should I do to him?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어떤 상황에 쓰는 거야? 충고 요청하기죠. What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What should I do to him? 그 다음에 힘이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마이가 가리키는 거, 뭐 쉬운 거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각각 오피셜 1과 오피셜 2 단역 배우들이네요. 단역 배우 1번, 단역 배우 2번이 각각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8번 문장 읽어볼까요? 오피셜 1, he should be punished of course. 그다음 오피셜 2는 yes, punish him. 그래서 오피셜 1과 오피셜 2의 의견은 같나요? 다른가요?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ould be punished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unish him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he, him도 뭐 남자들이 수두룩빽빽 여자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남자만 수두룩빽빽 나오니까 지칭찾기 잘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보니까 도송 중이었나 구비 중인가 뭐 지칭찾기 가지고 문제 냈더만 기억 안 나죠? 그쵸? 예? 너희 맞습니까? 예, 지칭찾기로 문제 냈었죠. 내가 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지금 이제 악바르는 어떤 표정으로 9번 문장을 했을까? 기대에 찬 표정으로 했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9번 문장 악바르 turned to verbal 됐습니까? 자 이제 악바르가 버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악바르가 What would you do if were you in my place, verbal? 이거의 주요 문법이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Okay,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뭐 place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Okay, 그 다음에 turn to 한번 뜨죠. turn to. 그렇죠. 뭔가 몸을 돌려서 어떤 것을 향하는 행위를 turn to로 표현하죠. Akbar turn to verbal.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버벌이 대답합니다. 버벌이 뭐래요? If I were you, I would give him switch. 뭐 대신 switch? What 대신 switch.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마찬가지 연속되고 있습니다. If I were you, I would gi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이 가리키는 건 누구냐라는. 그 다음에 이제 sweet가 이렇게 s 왜 붙었냐면 sweet가 물론 형용사로서는 어떤 달콤한 이란 뜻이지만 명사로선
사탕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탕의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인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버벌이 얘기한 건 punish, 그러니까 스위치가 물론 반대말은 아니지만 느낌상 뭐랑 반대되는 느낌이다. 피로 시작하는 이 단어랑 반대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멀한 생각이지만 아닌 거죠. 노멀한 사람들은 아까 뭐 하라 그랬어? 그렇죠. 퍼니시님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오피셜 3가 단역 배우 세 번째 배우가 뭐라 그럽니까? What he talking about? 한 다음에 또 오피셜 4도 Bubble is crazy.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e 지칭찾기고요. 왜 색깔 갑자기 바꿔? What's he talking about? Bubble is craz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악바르가 계속 어떤 표정으로? 그렇죠.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악바르 일부러 버벌 띄워주려고 이런 건 물어본 거 아닐까? 버벌은 본 거 아닐까? 이 장면은 혹시? Someone pulled a hair 하는 거 본 거 아닐까? 오케이. 그래서 악바르가 뭐 황제가 뭐라 그래요? What made you say so? 됐습니까? What made you say so는 뭐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죠. 그렇죠? 일단 뭐 다 치라긴 그렇고 뭐 say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You say so. You가 가리키는 거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표현을 하는 방법. 요거랑 똑같은 표현하는 거. 그렇죠? What 대신에 딴 걸 쓰면 되죠? 그렇죠? What made you say so의 뜻이 뭐야? 무엇이 네가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들었냐 이 뜻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결국은 뭐 묻기야 이거? 이유 묻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게 막 무엇이 너를 그렇게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들었냐는 얘기는 결국은 이유 묻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ay so에서 so 자리에 so 빼내고 뭘 넣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죠. What made you say so에서 so를 빼고 이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뭐 so 대신에 이제 t로 시작하는 한 단어를 넣어도 되죠. 그냥 그래. 그렇죠. t로 시작하는 한 단어를 해도 되고 좀 길게 해도 되고 뭐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이제 버벌이 이제 뭐 말하기? 악바르가 뭐 물어봤어? 이유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럼 버벌이 이유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Then who put your hair must be your grandson.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당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너의 손자다. 됐습니까? 그 외에 그 누구도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 녀석 얘기하고 뭐 연결해서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머스트에 대한 얘기하겠죠. 머스트 해놓고 번호 몇 개 쓰겠어요? 두 개 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one else. 자, no one else 이 부분은 no one else 자리에다가 else를 빼고 두 단어를 넣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else 대신 쓸 수 있는 이 내용에서 else 대신 뭘 넣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do such a thing에 대한 얘기하겠죠? do such a thing. do such a thing에서는 몇 가지 얘기하겠어요? 두 가지 얘기할 것 같죠? 그렇죠? 뭐하고 뭘 얘기할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 두 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원주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바르가 이제 정리해 줍니다. 됐습니까? 남들은 다 크레이지하다고 생각하는데 악바르가 딱 정리해주죠. 뭐라 그래요? You are indeed correct, Bubble. So glad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맞다. 네가 진짜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ndeed.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라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하겠고요. 뭐 correct.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반대말은 뭐냐. 이런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m so glad to have. To have 부사적용법 감정의 원인이래요. 그 다음에 as wise as you. 오케이. 그래서 뭐 you에 대한 얘기, 뭐 you에 대한 얘기, me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더 뭐 쉽지만 짚어주셔야 돼요.
가 지칭 찾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sweet punishment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을 함으로써 뭐를 일으킨다? 독자로 하여금 독자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curious한 상태로 만들죠. 아, 달콤한 벌? 이게 뭐야? 하하하하 하면서 벌을 받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야 그 악바르의 손자는 왜 죽었어요? 악바르 손자 그 역사책에 나오면 왜 죽었는지 나오잖아. 이가 다 썩어가지고 굶어 죽었죠. 미안합니다. 벌 받았잖아, 그치? 됐습니까? 뭐 진짜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저 표정은. 됐습니까? 벌 확실하게 받았네요. 이가 다 썩어서 굶어 죽었답니다. 자, 그래서 뭐 악바르의 관리들의 현명함을 뭐 해보기 위해서? 시험해보기 위하여니까. 그래서 부사정법 중에 뭐? 의도고. 의도일 때만 할 수 있는 특권? In order to test, so as to test죠. In order to test is officious wisdom. 이 자리에 엉뚱하게 wise라든지 이딴 거 오면 안 됩니다. 명사인 wisdom이 꼭 와야 되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숫자 불러줘. 악바르, open, ask them, strange questions는 1, 2, 3, 4, 5 중에 4죠. 그러면 얘를 숫자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3으로 바꿔 쓰면 어떻게 돼? 악바르, open, asked questions of them. 되겠죠. of 들어가지고 of. 악바르, open, asked strange questions of them. 됐습니까? 바꿀 때. 몇 개 안 되죠, 오브 쓰는 거. 그쵸? 몇 개였더라, 오브 쓰는 거? 에스크랑? 에스크가 단가? 오, 뭐? 그쵸, inquire. inquire 뜻이 뭐였더라? 물어보다. 그렇습니까? 취조하다. 오케이. 자, inquire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단어에 들어가요. 뭐 acquire, require, inquire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require는 요구하다, 요청하다고요. 필요로 하다. 아, 참 요구하다, 요청하다기보다는 필요로 하다. require.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acquire는 획득하다, 얻다. inquire는 물어보다. 뭐 어쨌든 전부 다 choir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런 거. 정보를 이렇게 하면 inquire 하는 거고요. 정보를 내놔라 inquire. 물건을 내놔라 acquire. 됐습니까? 난 이런 게 꼭 있어야 되겠다. 내놔라 require. require는 need하고 똑같은 뜻이야. 예, choir 붙으면 뭐 이렇게 하는 거래. 야, 내놔. Quire, Q-U-I-R-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템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겠다 라는 거 짚어보면 His officials죠. 악바로 open asked his officials strange questions. 그래서 관리들에게 신하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자주 물어보았다. 오케이, 그래서 he에다가 A라 쓸까? B라 쓸까? 뭐라 쓸까? A라고 쓰면 되겠지. 됐습니까? 악바르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됐습니까? 오케이. 버벌 대신 왔으면 B라고 할 거고요. 됐습니까? 악바르 대신 왔으면 A라고 쓰면 되겠네요. 악바르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어느 날 악바르는 어떤 뭐 재미있는 질문을 떠올려냈다. come up with 뭔가를 생각해내다 라는 수고로서 세 단어 모두 다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퀘스천이죠. Someone이 뭐 했다? 풀도 했죠. What a hair from my head today. 오늘 누군가가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잡아당겨서 뽑았다는 얘기겠죠. 뭐 잡아당겨서 뽑았다까지 하려면 pulled a hair out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잡아당겼습니다. 뭐 귀엽다 귀엽다 했더니 귀엽다 귀엽다 했더니 야, 뒤에 이어서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귀엽다 귀엽다 했더니 이 녀석이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귀엽다 귀엽다 했더니 이 녀석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네.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많이 들었는데
이놈 이거 봐라 귀엽다 귀엽다 또 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네 뭐 이런 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네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What should I do to him? 그래서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만 할까라고 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기 절대로 여기에 how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됐습니까? how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충고 묻기도 마찬가지였어. 너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how do you think about the movie가 아니고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였죠. 정리하면 우리말 해석으로는 how가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넣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견 묻기와 충고 요청하기.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직접 의문문인데 뭐 간접 의문으로 바꿔서 뭐 can you tell me 이런 걸 붙였을 때는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to him 그쵸? 그 다음에 what I 그 can you tell me가 여기 만약에 있다 그러면 what I should do to him도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what I should do to him을 더 줄이면 tell me 그렇죠. Can you tell me what to do to him? 이렇게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Can you tell me what to do to him? 너희들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What to do to him? Can you tell me what to do? How to do는 당연히 안 되겠죠. Can you tell me what to do to him? 그 녀석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What should I do to him? 그 다음에 여기에 he should be punished of course 해서 he는 알파벳을 쓰라 그러면 s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을 뽑았던 사람은 should be punished 뭐야만 한다?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말을 he 대신에 you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다? you 그렇죠 you should punish him 이것도 같은 거죠. 여기에 you는 누구야? a죠. a 악바르 그러니까 악바르는 그를 벌을 줘야만 합니다. 그는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should be punished는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should be pp 벌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yes punish him 계속해서 him은 s죠. someone인데 어떤 someone이야?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던 someone이니까 뭐 someone을 좀 길게 하면 someone who pulled a hair from your head겠죠. someone who pulled a hair from your hair 됐습니까? head 참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뽑아당긴 someone은 should be punished 당연히 벌 받아야죠. 벌 주십시오. 그래서 turned to verbal 그래서 악바르가 어떤 표정으로 curiously 하게 그쵸? curiously 악바르 turned to verbal 됐습니까? curiously 어찌 악바르를 향해 돌아섰다? 호기심에 차서 궁금해하며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하며 curiously 하게 악바르 turned to verbal 했죠. 오케이, 그래서 what would you do? 해석하면 너면 어떻게 하겠니겠죠? 너는 어떻게 하겠니겠지만 얘도 마찬가지 절대로 how 쓰면 안 됩니다. 너는 어떡할 거니?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만약 네가 누구의 입장이라면? 나의 입장이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you는 뭐라고 쓸까? 위에다가 버버리고요. 여기에 you 계속해서 버버리고요. 그 다음에 my는 악바르's place겠죠. What would Berber do if Berber were in Akbar's place? 됐습니까? 그래서 Berber이 악바르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왕위를 주겠단 얘기죠? Berber한테 왕위를 넘기겠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이 그래서 생긴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자리에 will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are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What will you do가 아니고 What would you do? 됐습니까? 너면 어떻게 하겠니? If you were in my place. 그래서 네가 언제 어떻게 하겠니?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떻게 하겠니? 만약 네가 언제 내 입장이라면? 현재 내 입장이라면 현재 또는 미래에 내 입장이 된다면 절대로 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my place 대신 쓸 수 있는 거 in my shoes도 많이 쓴다 했어 내 입장이라면 이란 뜻으로 if you were in my place 또는 if you were in my shoes 만약 네가 내 신발을 신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shoes가 뭔가를 상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지위 이런 거. 됐습니까? 네. 그냥 신발 좋은 거 신어야 되겠죠. 페라가모 뭐 이런 걸로. 됐습니까? 그래야지 좋은 지위에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ABC 마트 이런 데 가서 가지 말고요. 명품 뭐 구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쵸? 블링블링한 거. 됐습니까? 그 신발 딱 이제 집에 들어오면 뭐야? 딱 벗어가지고 뭐 해야 돼? 침대 위에 탁 모셔놔야 되죠. 나는 바닥에 싸고. 그 다음 계속해서 버버리 얘기합니다. If I were you. 만약 I는 B고 U는 악바르죠. 만약 버버리 내가 악바르 당신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고 생긴 건 여기에 If I was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만약에 그녀라면 할 때 if she, if 원래 원칙은 if he were her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if he was her 써도 상관없어요. 3인칭 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원래 원칙은 과정법 과거에서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3인칭 단수가 주어 이 자리에 있을 때는 was를 써도 틀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법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I일 때는 절대로 was를 쓰면 안 돼요. If I were you라고 해야 돼요. 마찬가지 여기 will 오면 안 된다는 거. I would give him sweets. 나는 그에게 뭐 할 텐데 사탕을 단 것을 줄 텐데. 그래서 him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S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버벌이 악바르의 입장이라면 황제라면 버벌은 머리카락 당긴 뽑은 사람에게 단 걸 줄 텐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피셜들이 발끈하죠. What's he talking about? He는 B구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s Berber talking about?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말이죠. Berber is crazy. 여기에 Berber's는 Berber is의 줄임말이겠죠. Berber은 미쳤어. 매우 어떤 answer를 한 거야? Very unique. 그쵸? Normal 한 거죠? Very normal answer죠? Very abnormal answer죠? 그쵸? Very abnormal answer고, unusual answer고, strange answer고. 오, 시작하는 단어도 알려줬는데. 괴상한, 이상한이란 뜻의 O로 시작하는 단어? Odd answer죠. ODD. 됐습니까? Okay, Berber is crazy, Berber is strange, Berber is abnormal, Berber is unusual. 감사합니다. 예. Berber is odd. 괴상한 괴짜다. 됐습니까? 미쳤어. Okay, 그랬더니 악바르가 What made you say so? 해서 일단 you는 Berber이고요. 그래서 Berber 너는 무엇이 Berber 너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들었니? 그래서 1, 2, 3, 4, 5 중에 5했으면 알파벳 B. 됐습니까? 5-3-B니까 생긴 게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래서 그 말은 say의 형태, 다른 형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메이드 과거네. 그럼 시제일치 해야지 랍시고 sai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뭐 없는 동사 원형? to 없는 동사 원형. 됐습니까? 그게 사역 동사의 문법적인 특징이었죠. 됐습니까? What made you say so? What made you to say so?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무엇이 시켰니? 누구를? 너를 뭐 하도록? 그런 말을 하도록 이고요. 결국은 이유 묻는 거니까 이거 똑같은 표현은 뭐야? Why did you say so? 그렇죠. Why did you say so죠. 너 왜 그런 말 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What made you? 너 여기 왜 왔어? 라는 말은 why do you, why did you come here? 말고 뭐도 가능하냐? What made you come here? 알겠습니까? What made you come here? 이것도 왜 왔는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훨씬 더 많이 써요. why보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so 대신에 쓸 수 있는 한 단어는 what made you say that이죠. What made you say that? 왜 그런 소리,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소리를 하도록 만들었니? 그럼 어쨌든 결국 What made you say so든 What made you say that이든 전부 다 뭔가 대신 온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What made you say that? If you were me, you would give him switch. 가 생략된 거죠. If you were me가 뭐야? If you were me. 그러면 you'd give him sweets. 너는 그에게 사탕을 줄 거라고 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What made you say that if you were me, you'd give him sweets.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 sword든 대시든 잡아온 건 몇 번 문장? 11번 문장. What made you say that you would, if you were me, you would give him sweets? 됐습니까? 왜? 네가 나라면, 보발 네가 악바르 나라면 왜 사탕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여기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must be your grandson.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who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되시고 생략할 순 없죠. 됐습니까? 왜?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이거 원래는 무슨 시제 해야 된다 라면서 여길 쳐다봤더니 무슨 시제 안 해도 되네.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must be 자리에 뭐가 있었으면 원래는 무슨 시제 해야 된다 그랬을까? 여기에 must be 대신에 만약에 was였으면 원래는 pulled 대신 뭐가 와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had pulled 와야 된다고 했겠죠. 근데 여기 was가 아니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그러면 the person이 풀을 하는 거야? 풀을 당하는 거야? 풀을 하는 거죠. 네. 풀드라고 해서 풀을 당하는 겁니까? 이 풀드는 풀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두 번째 녀석이죠. 뭐래 쟤는 또. 내가 이 말을 왜 할까? 오케이. Who pulled 대신에 이 자리에 한 단어 넣어도 되죠. Who pulled 대신 뭐도 되겠다. 그렇죠. The person pulling your hair must be your grandson. 됐습니까? 지금 어떤 문법에서 어떤 문법으로 바꿔본 거야? 관계대명사절을 분사의 명사 수식으로 바꿔봤죠. 그래서 the person이 pull을 한 거야? pull을 당한 거다? pull을 한 거니까. 그래서 ing형이야? pp형이야? 그래서 the person pulling your hair must be your grandson. 됐습니까? 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person은 must be your son, grandson, 당신의 손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ust는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고 무슨 뜻이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뭐 표현하기? 강한 긍정적 확신. 그래서 have to be, 된다 안 된다? 아, has to be네, 여기선. has to be,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됐습니까?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는
have to, has to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지만 이건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제 뭐 must 안 쓰고 싶으면 뭐 이번 뜻에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에 must 안 쓰고 싶으면 I'm sure that 저를 쓰기도 하죠. I'm sure that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is your grandson. 이렇게 I'm sure that 절로 강한 긍정적 추측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에서 no one but your GS 하면 되겠죠. No one but your grandson could do such a thing. no one but your grandson 하면 뭔 뜻이야? No one but your grandson. 그쵸. 오직 손자만이 말이죠. No one but your grandson. No one but your grandson could do such a thing. 'No one but I love no one but you' 이렇게 연애 편지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No one but your grandson'은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Only your grandson' 하고도 같죠. 'Only your grandson could do such a thing' 됐습니까? 'No one but your grandson could do such a thing' Only your grandson could do such a thing. 결국 누구만 할 수 있는 행위다? Your grandson. 그 행위는 뭐? Pull your hair.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국의 황제니까 그렇죠? 주변에 누가 둘러싸고 있겠어? 그렇죠? 가드들이 둘러싸고 있겠죠? 그렇죠? 뭐 하나 못 건드리게?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가드들이 둘러싸고 있겠죠. 근데 털끝을 건드렸단 말은 누구란 얘기인 거야 지금. 그렇죠. 귀엽다 귀엽다 해줄 만한 존재란 말이죠. 귀엽다 귀엽다 해줬더니 뭐 했다?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네. 그렇습니까? No one but your grandson could do such a thing. 자 그럼 do such a thing. 일단 대동사 동어리죠. 일단 먼저 얘기할 거는 뭐주의? 그렇죠. 어순주의죠. could do a such a thing 안 되고요. such a thing이죠. such a thing. 어순주의 하세요. 어순주의. could do such a thing.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건 뭐 대동사니까 no one but your grandson could pull your hair. 됐습니까? 그래서 대동사 뭐 해봤다? pull your hair.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Only your grandson could pull your hair. 됐습니까? 머리카락 당길 수 있는 사람은 네 손자밖에 더 있냐? 오케이. 그랬더니 악바르가 표정이 어떻겠어? 흐뭇한 표정이겠죠. 그렇죠? 뭐 악바르의 표정을 대충 그리면 뭐 이런 표정이겠죠. 됐습니까?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됐습니까? 왕관은 뭐 어떤 거, 이거 씌울까? 갑자기 삐에로가 돼버렸네. 내 머리카락처럼 됐나? 왕관 되게 더럽게 못 그리네. 왕관 취소. 됐습니까? 이런 표정 지으면서. You're in the end! Correct. 오, 자네가 진짜로, 완전 맞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한 거는 풀드 악바르스 헤어 한 건 누구였다? 악바르스 그랜드 선이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Indeed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R로 시작하는 Really T로 시작하는 Truly 스펠링이 이 다음 어떻게 되지? T-R-U-E-L-Y 하면 안 되죠. 자 얘가 좀 예외야. 원래 E로 끝난다고 해서 E 없애고 LY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얘가 좀 예외예요. Truly는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You are truly correct. 됐습니까? 자 correct 뭐 같은 말부터 할까? 반대말부터 할까? 같은 말부터 하죠 뭐. 같은 말. 그래서 같은 말은 R로 시작하는 right. 됐습니까? You are indeed r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말 같이도 뭐 반대말은 일단 correct의 반대말 incorrect, right의 반대말 wrong 됐습니까? Okay, correct 맞는 정확한 됐습니까? Right, you are right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떤 기분 됐다 I'm so glad.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용법이고 glad가 감정이다. 됐습니까? I'm so glad that I'm so glad that I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 That은 참 뭘 좋아하더라. 주어 동사 좋아하죠. 주어. 됐습니까? I'm so glad that I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 그래서 that I have를 to have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to have 대신 들어온 that I have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 부사절이라 그러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그래서 that절이 부사절도 끌고 다닐 수 있다 그랬어요. I'm so glad that 이럴 때 사용된 that은 명사절이 아니고 I'm so glad it은 아닐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mean. 내 근처에 내 가까이에 너와 같이 너만큼 현명한 누군가를 데리고 있어서 정말 기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to have 앞에 in order to 이런 거 쓸 수 없죠. 있을 리가 없죠. 의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원급 비교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뭐 wisely 딴 거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Someone as wise as you죠. 오케이. 뭐 주의? Someone as wise as you. 뭐 주의?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erson을 꾸미고 싶어. person. 그러면 person wise야? wise person이야? 근데 person 대신에 someone이 들어가면 wise someone이야? someone wise야? 그러니까 어순주의하세요. 그러니까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 내 가까이에. 뭐 이제 뭐 ABC 써보면 you는 뭐야? you는 you are indeed correct 할 때 you는 버버리죠. 버버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you도 계속 뭐 버버리네요. me는 악바르고요. near me. 황제 근처에 현명한 신하가 있어서 황제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내용 파악은 뭐 수준 이거 여러분들 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한글로 번역해 보면 여러분들 한 몇 살 때쯤 읽었는 책 수준이에요? 유치원. 유치원 때 읽었던 책 수준이죠. 그렇잖아요. 네.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읽기는 이제 언제쯤 읽은 책 수준이 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2, 3학년 때 읽었던 책 수준의 것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솔직히 뭐 국어 지문에 있는 수준을 영어로 바꿔놓진 않고 그 정도는 너무 심하잖아. 그렇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들 뭐 규현이 요새 최근에 뭐 읽었던 책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어? 최근에 책을 읽지 않았어? 오, 선량한 차별주의자. 그 정도 거기에 나온 내용 정도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뭐, 어떤, 글 쓴 사람이 주장,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그니까 그것도 봐봐. 선량한 하고 차별주의는 스위트 퍼니시먼트하고 비슷하네. 책 제목이. 그렇잖아. 그렇죠? 네, 거기서 선량한 차별주의라고 한 거 보니까 벌써 제목만 봐도 대충 냄새가 나는 게 차별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글 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거겠네.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까? 뭐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인데? 그러니까 다들 차별을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서 아아 아, 니들이 착하다고 선의로 하는 이런 행동이 알고 봤더니 뭐다? 다 차별이더라. 이 내용이군요. 아니, 뭘 또 모르는 게 맞지. 그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일부분 이런 걸. 조금 쉽게 만들어서 약간. 알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읽고, 이제. 그래서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딱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고등학교 지문들은. 그러니까 야 니들 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였어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됐습니까? 그 앞에서 이제 뭡니까 그들 중에 뭐로 유명한 뭐 his quick wit와 very wise with his words에서 말을 아주 현명하게 하고 아주 재치가 넘쳐갖고 유명한 버벌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를 가까이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새끼도 요새 공부하나 안 하나 맨날 쳐놀고 술 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막 그죠? 악바로 내가 니들한테 주는 월급이 얼만데 이러면서 니들 공부하라고 내가 월급 주고 나라에 어떤 고민거리 이런 게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라고 한 월급 주는데 니들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테스트 해보고 싶겠죠. 됐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뭔가 하나를 떠올렸어요. 됐습니까? 자주 뭐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어느 날 재밌는 질문이 생각나는데 재밌는 질문의 내용은 뭐?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감히!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죠. 아, 오늘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 새끼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일부러. 그렇죠? 그랬더니 아, 당연히 벌 받아야죠. 벌 주십시오. 막 이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의도대로 제가 니들 다 멍청이, 똥멍청이들. 악바르는 너무 좀 편애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악바르는, 아니 뭐 버벌은 눈치채는 거죠. 그렇죠? 아, 저 쟤들이랑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쟤들 반대로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쓱 돌아보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래서 버벌은 뭐라고 얘기할까 막 궁금한 표정을 할까 이제 기대에 부응해야 될 거 아니야 버벌은 뭔가 기발하고 퀵 위트가 있고 그렇죠? 와이즈 위즈덤이 들어있는 말을 해야 되니까 아 나 같으면 벌에 반대되는 게 제대로 반대로 하자 그랬어 벌에 반대되는 거 상을 주겠습니다 아 손자겠다 손자한테 줄만한 이제 머리가 돌아간 거지 이제 그때 얘들이랑 반대로 해야 되겠다 상 줘야 되겠다 아 그러면 가만히 있자 누가 왕의 머리, 황제의 머리카락을 감히 당길 수 아 손자구나 손자한테 딱 맞는 건 사탕이지 사탕을 주 내가 너 당신이라면 사탕을 주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미친 거 아니야? 이래서 옆에 있는 아 잘됐다 어떻게 했어 그동안 다른 뭐 이제 악바르가 버바를 너무 어떻게 편애하잖아 그러면 이제 오피셜들은 jealousy가 있겠죠 jealousy 그렇죠 jealous 했겠죠 jealous 어떤 질투하는 envy 하고 있었겠죠 envy 부러워하고 이때다 주식에 주고 드디어 실수했다 뭐 다른 관리들이 버벌을 오래 생각했을 거 아니야 사탕을 주라니까 아 드디어 건수 하나 잡았다 이참에 버벌을 제거하자 버벌 미친 거 아닙니까 황제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소리 하는지 one made you say so 자초지종 한번 진짜 자기가 제대로 생각한 게 맞는지 봤더니 아 그런 사람 그런 이거 누가 해요 어? 맨날 경비들이 지키고 있는데 뭐 하나 못 건드리게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고 있는데 누가 해서 아, 손자 아 진짜 똑똑하구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그려졌습니까? 예, 그럼 만나봅시다. 제목은 Sweet Punishment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질문은 뭐냐 하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하고 쉼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to his officials wisdom. 됐습니까? officials 복수의 소유격은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open ask 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니까 whom에 대한 대답 them what에 대한 대답 strange questions odd questions 됐습니까 interesting questions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 이것도 과거고 다음도 과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작은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외워야 할 수고가 나오죠 그렇죠 세 단어로 돼 있는 거 됐습니까?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언제? He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여기에 그냥 question이 아니고 interesting question 했으니까 그 interesting question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 악바르 땡땡 글의 종류 저걸 영어로 play라 하죠. 글의 종류는 play다. play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단역 배우들 나온다고 했죠. 오피셜 1, 2, 3, 4. 됐습니까? 퍼니시 힘! 이렇게 하고 끝나는 역할도 있죠. 됐습니까? 버버즈 크레이지! 이러고 끝나는 역할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런 역할을 보통, 선생님, 저는 연구하기 싫습니다. 이런 애들이 맞죠. 됐습니까? 버벌이나 악바르 같은 역할은 누가 하겠어? 나서기 좋아하는 애들이 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으면 되죠. 선생님 눈치 보면서 눈에 안 띄게. 그렇죠? 맞습니까? 학교에서 여그가자 그럼 그러잖아. 너 나서서 해? 안 하는지 아는데 만약에 한다고 상상을 해봐. 가정법 몰라? 네안데르탈인이야 너? 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제가 악바르를 하겠습니다. 제가 버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단호한데? 저희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러고 있겠지 뭐. 오케이. 그래서 악바르가 얘기합니다. 시작은 악바르 땡땡 다음에 이게 수동태로 표현이 안 됐죠. 그래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앞에 나오죠. 그 사람이 뭔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까지 얘기했으면 상황 설명 끝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하기, 충고, 요청하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다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자, 고등부 영어 할 때는 이걸 하셔야 돼. 지금 내가 하는 거 이거. 이 말 한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는지. 자, 그래서 악바르가 말하기를 누가 다? 풀도 했죠. What? A hair. 뭐로부터? Head로부터. 됐습니까? Today, 뭐, 너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고 요청하기. What should I do to him?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해석만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한다고 해서. What should I do to him? 됐습니까? 이제 official 1, 2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official 1은 약간, 그래도 조금 공부하는 애인가 봐. 그치. 오피셜 원 역할을 맡은 애들. 그래도 최소한 뭐는 할 줄 아는 애죠? 그거 할 줄 아는 애죠. 이거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피셜 원이 하는 말의 시작은 he죠. 그래서 오피셜 원이 뭐라 그래요? he. 당연한 거 아니에요. he should be punished of course. 그러니까 he must be punished of course. 해도 상관은 없고요. 됐습니까? He has to be punished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리가 왜 있습니까? Must be punished가 되는데 has to be punished가 안 되겠어요? 됐습니까? He has to be punished. 조동사 있는 수동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ficial 2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충고하는 거잖아. 이걸 you로 시작하면 어떻게 됐더라? 이거 you로 시작하면 you should punish him 된다 했죠. 근데 official 2는 몇 학년 때 문법을 씁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문법으로 얘기하죠. 무슨 문? 그래서 뭐라 그래요? Yes, punish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야? 악바르가 등장할 차례죠. 어떤 표정으로? 이런 표정으로. 입 좀 너무 오바됐나? 아, 난 역시 연기는 안 되겠어. 그치. 됐습니까? 뭐, 마스크 끼고 있어서 연기가 안 되네요. 마스크 때문입니다. 원래 연기 잘합니다. 아, 저희 인정하잖아, 표정이. 됐습니까? 오케이, 악바르가 turned to 하죠. 됐습니까? 누구한테? 그래서 악바르 turned to Barbara.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누가 말을 할 것 같아요? 악바르가 얘기하겠죠. 이거의 주요 문법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충고 요청학입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만약 네가 내 입장이라면 이 순서로 얘기하죠. 어, 그래서 악바르 땡땡. 개코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네 이것들. What do you do? 가정법인데 What do you do? 야이?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What do you do? 만약 네가 내 입장이라면 If you were my place. 아, 사람이 입장이 되는군요. If you were in my place. 전치사 어디 보내고 If you were in my shoes If you were in my place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그랬더니 버벌이 받아서 얘기하죠.
또 이과의 주요 문법. 내가 너라면, 너라면 목댕강. 제가 황제라면 뭐 할 텐데, 그에게 사탕을 줄 텐데. 사로 얘기하죠. 또 사로 됐습니까? 그래서 버벌땡땡. If I were you, I 사로 얘기한다고. I would. 기브 힘 스위치. 사로 얘기한다고. 사로 됐습니까? I would give a switch to him.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악바르가 이제 얘기할 차례이기도 하지만, 그쵸? 저 새끼 드디어 헛소리 했다. 그래서 걔들 나오죠. 오피스 3번하고 4번 애들이 나오죠. 단역 3번 4번. 그래서 오케이. 전부 단역 3번은 저 중학교 1학년 때 현재 진행형으로 문법을 씁니다.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피셜 4번은 미쳤다 그러죠. 됐습니까? 목을 잘라라! 목을 쳐라! 됐습니까? 오피셜 3가 말하기를 What's he talking about? 이죠. What is he talking about? 뭐라고? 뭐, 그 뭐야 뭐, 박, 뭐 신봉선이 하는 버전을 하면 뭐, 뭐야 신봉선이 하는 버전을 하면 뭐라고 씨부리고 있노? 이 말이죠. What is he talking about?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피셜 4가 정신진단을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Bubbles crazy.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막 그래서 죽여라 저놈을. 뭐 버벌 저거 이제 목칠 때가 됐다. 잘 됐다. 이때가 기회다. 이랬는데 이제 악바르가 뭐라고 묻죠. 그렇죠? 왜 넌 그런 소리를,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왜면 분명히 Y로 시작할 건데 Y로 시작을 하지 않죠. 됐습니까? 5-3에 B를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악바르가 하는 말이 What made you say so? 됐습니까? Why did you say so? Why did you say that if you were me you 끝난 거야? If you were me로 끝난 거야? 소가? 소가 뭐 대신 왔다고? If you were me. Why did you say that if you were me? You would give him switch. 왜 네가 나라면 네가 그에게 사탕 줄 거라고 왜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이잖아요. 소가 뭐 대신 왔다고요? Me, you would give him switch. Wow, what made you say that if you were me, you would give him switch? 그랬더니 because 붙여도 되는데 because는 안 붙였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글마 그거 이러죠. 글마 그거는 그건데 어떤 글마 그거? 당신의 머리를 당긴 글마 그거는 임에 틀림없다. 나오죠. 조동사 뭘 써갖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딴 사람은 그따구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됐어? 응. 가면 되겠지? 예, 그래서 뭐예요? 버벌이 말하기를 the person. 여러 명이야? The person and person who pulled your hair. Must be your grandparent.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어. Must be your grandson.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누구도 못한다. No one else could do.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됐습니까? No one but your grandson could pull your hair. Only your grandson pull your hai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누가 말할 차례야? 악바르가 네가 진짜로 맞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기분을 얘기하죠. 왜 그런 기분이 됐는지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있어서 좋대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 너만큼 현명한 사람. 어디에? 내 가까이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악바르가 말하기를 You are indeed right, Bubble. 미안, correct. 그 다음에 자기 기분. Glad. 왜? To have 어순주의. To have what?
someone, someone인데. As the wife, as the... whom? You. 뭐 하냐? As wise as someone as wise as you. 너만큼 똑똑한 어떤 사람? Someone as wise as you. 너만큼 똑똑한 어떤 사람? Where? Near me. Near me. Around me. You are indeed correct. I'm so glad where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 Around me. 됐습니까? 이렇게 제목이 뭐였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파트. 오케이. 너무 속도면 끝낼 수도 있을 거. 아이고 참 아니구나. 하나 남았구나.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뭐 또 지퍼 열린 소리 들리고 그런다. 됐나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해야죠. Sweet punishment. 어 그래? 어디서부터 안 했죠? 맨 처음부터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악바르 더 3rd 무굴 엠퍼러가 had wise officials at his court죠. Number of wise officials at his court. 오케이, 그래서 wise가 되면 intelligent가 안 될 리가 없죠. 같은 말이니까. A number of intelligent officials at his cou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도치가 된 문장. Among them was a man. 맨을 꾸며줘야죠. Was Raja Bobo.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과의 중요 문법. 그 다음에 them은 그렇죠. The officials. Among the officials was a man. Among the officials was a man. 도치. A man was a man. 된다. He면 he was지만 he가 a man, was a man.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was very wise with his words. He was famous가 되면 he was well known 되겠죠. He was well known for his quick wit and he was very wise with his words. 그래서 재치가 뛰어났고 말이 현명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결과를 이어줘야 되니까 does the emperor always liked to have a bubble near him. 됐습니까? away from은 near의 반대말이니까 안 될 거고요. 그래서 him은 a라고 쓰면 되겠죠. 악바르. 됐습니까? 이 황제가 좀 악바리처럼 노력해서 황제 된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름이 악바르 아닐까? 혹시 무굴 제국에 또 우리나라 이 한글을 사용했던 게 아닐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스위트 퍼니시먼트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to test his officials wisdom 계속 갈까요? often asked them strange questions. 오케이. 그래서 strange가 되면 어 되겠고 conventional은 내가 하는 질문 같은 거 그런 거 진부한 관례적인 얘니까 맨날 하는 거니까 특이한 거 아니죠. 반대말. 오케이. 그래서 his는 악바르 그 다음에 them은 officials his officials 까지 가는 게 좋죠. his officials
To test Akbar's officials wisdom. Akbar often asked his officials strange questions. 계속 갈까요? One day, he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Came up with. 그래서 he는 Akbar. Akbar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아 맞다. 초이, 네가 지칭찾기 문제 틀렸었지? 아닌가?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누가 한 명 틀렸었는데? 누가? 자, 그래서 악바르의 질문 나옵니다. Someone pulled a hair from my head today. What should I do to him? 중복으로 되는 건 없고요. 계속 가면 되겠죠? 그래서 he be punished, of course.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should be punished. 그래서 he는 someone who pulled Akbar's hair. 그래서 official 2가 yes, punish him. 계속 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Akbar turned to bubble. 돌아섰죠. 니들은 틀렸어 이러면서. 오케이, 그래서 악바르가 말하기를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Bubbl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in my shoes? 네가 내 입장이라면 뭐 하겠니? 가정폭하고. 그래서 버벌이 if I were you, I would give him sweets. 탕이나 단 것을 줄 겁니다. 그래서 I는 버버, you는 악바르, someone, 아, him은 someone who pulled 악바르's hair. If Bobo were 악바르, Bobo would give someone who pulled 악바르's hair switch.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해비가 안 돼. 예, 그랬더니 오피셜 3가 What is he talking about? What is Bubble talking about? 그래서 오피셜 4는 정신감정 Bubble is crazy. Insane. 그랬더니 악바르가 왜 그런 소리 하노? What made you say so? Say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Say밖에 안 되네요. What made you say so? 사역 동사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시제와 관계없이 to 없는 동사 원형. Why did you say so? So는 네가 나라면 왜 네가 단 걸 주겠다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버벌이 이제 설명합니다.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must be your grandson. 임에 틀림없다. 계속 갈까요?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No one but him could do such a thing. No one but your grandson. Only your grandson could do such a thing. Do such a thing은 could pull your hair from your head. Could pull your hair. 머리를 당길 수 있다. 네가 진짜로 맞다. You are indeed correct, Bobo. I'm so glad. 왜?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 그럼 I'm so glad가 되면 I'm really glad 될 거고 I'm very glad 될 거고 such glad는 안 되겠죠. such glad 하고 싶으면 I am such a glad king. 명사가 있어줘야 되겠죠.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silly는 wise의 반대말이라서 안 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더 어려운데. A popple of wisdom. 됐습니까? 그래서 한 항아리의 현명함. 자, wisdom은 무슨 명사야?
종류가 뭐야? 어디에만 들어있는 명사야? 여기에만 들어있는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추상명사. 보통 a part of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슨 명사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명사야? 그거는 부족해. wisdom도 셀 수 없는 명사인 건 마찬가지니까. 그럼 a part of 뒤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보자. a part of wine 어때? 그쵸? 그 wine은 무슨 명사야? 물질 명사죠. 그러니까 원래는 a part of 넣을 수, 뒤에 a part of 넣을 수, 뒤에 넣을 수 있는 건 무슨 명사다? water 같은 종류의 물질 명사를 넣을 붙일 수 있는데 얘는 물질 명사가 아니고 뭘 붙여놨어? 추상 명사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a part of로 할 수 있어 없어? possible한 일이야, impossible한 일이야. 그렇죠. 뭔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거,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걸 하나하리 해놨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제목이 A purple of water, a purple of wine, a purple of beer. 좀 맛있겠다. 됐습니까? 이런 거는 내가 본 적이 있어도 A purple of wisdom이라고? 이건 도대체 뭘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purple of 만들 수 없는 뭔가를 해놨으니까 또 제목으로 curious하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one day the king of Persia sent an official with a strange favor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나라가 두 나라 나옵니다. 사람만 여러 명 나오는 게 아니고 나라가 두 나라 나오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굴인지 페르시아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sent an official, 뭐 신하를 한 명 보냈네요. with a strange favor. 뭐를 가 strange question이 아니고 strange favor예요. favor. 그러니까 favor하고 strange를 붙여놓은 것도 또 아까 전에 뭐하고 뭐 붙여놓은 거하고 비슷해? sweet하고 punishment 붙여놓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favor는 뭐예요? 뭔가 그렇죠.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무굴의 악바르에게 뭔가 좋은 뭐 선물 같은 거를 뭐 뭐를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페르시아 관리를 통해서 전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favor가 아니고 어떤 favor야? strange favor. 됐습니까? good favor 이런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물 맞아?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고 뭔가 의도가 뒤에 숨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자, 나중에 뭐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페르시아가 무구를 침략하려고 했어. 침략하려고 염탐을 하려고 얘를 보낸 거야. 이 나라의 상태, 무굴 제국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려고. 근데 들리는 소문에 무굴에는 뭐가 많더라? 지혜로운 관리들이 많더라. 그 지혜로운 관리, 그러면 걔들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낸 거예요. 지금 첩자 비슷한 거야,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샌드면 2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샌드면 2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2가 아니고 왜 위시지? 샌드 AB는 샌드 B2A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도 1에서 5 중에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윗을 뭔 얘기 할 것 같죠? 뭐 예를 들어서 윗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를 보면 얘가 윗이 1, 2, 3 중에 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Persian official. official은 official인데 또 그 남의 나라 official입니다. I hear you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I've been asked by my king to bring him a purple of wisdom. 자, 여기에 I도 나오고 you도 나오고 him도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여기에 I가 누군지 있을 거고 you가 누군지 그 다음에 you가 뭔지는 뭐 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이 누군지 이런 것들 누구를 지칭하는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 hear you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In your country가 어딘지도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ve been asked. 자, 요거 얘기할 거리 좀 있죠. I've been asked by my king.
By my king 있네. By my king 없으면은 내가 뒤에다가 할라 그랬는데 있으니까 좀 이따 그것도 해봐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 안 그래? 예, 그 다음에 my king이 누군지. 그 다음에 to bring은 명형부 중에 뭔지. 그 다음에 bring 뒷부분만 보면 bring him a pop of wisdom이 보이네. 그치? bring him a pop of wisdom이 보이니까 여기는 1에서 5 중에 뭔지. bring him a pop of wisdom. 원래는 더 해야 되는데요. 이 페이지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일단 여기 요들 뭐 보겠습니다. 16번 소제목이고요. A pop of 뒤에는 원래 물질 명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와야 됩니다. 대표로는 water 같은 애들. 근데 여기는 물질 명사가 아니고 추상 명사, 아이디어가 있음을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 뭐의 뭐가 이거 The King of Persia는 이거 두 단어로 바꿔도 되는데. 페르시아 킹이겠냐? 페르시안 킹이겠지. 페르시안 킹이겠지. 페르시안 킹. 코리아 킹이야? 코리안 킹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니까 페르시안 킹 해도 되겠죠. One day, 페르시안 킹 sent. 됐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보냈다. Official. 얘는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렇게 처리하니까 with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who sent 쳐다봤죠? 그러니까 뭐 head죠. The king of Persia sent an official who had a strange favor. 뭐를 가지고 있는 약간은 이상한 호의를, 그러니까 뭔가 선물 비슷한 거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게 선물 맞아? 이거 혹시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의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with은 1, 2, 3 중에 3번이죠. 뭐뭐를 가지고 있는. 아, 2번이네. 미안합니다. 뭐뭐와 함께 많이 제일 먼저 배웠죠. 뭐뭐를 가진.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가지고 있는. 오케이. 그 다음에 1, 2, 3, 4, 5 중에서 그래서 뭐예요? 3이죠. 목적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send인데 여기 sent인데 여기 to가 아니야. 이지랄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to를 넣으면 뭘 보냈어? 오피셜을 보냈어. 누구한테 보낸 거야? favor한테 보냈어. 말이 안 되죠. 전치사 핑칸 문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Persian official. 여기 Persian official 나오네. The official of Persia가 내가 들었죠? that 겁 만드는데 생략됐고요. You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당신 나라에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당신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I've been at. 내가 뭐 했습니까? 저 현재까지 요청을 받았다. 인데 그냥 요청 받았다 하면 되겠죠. 써있는 건 현재 완료적으로 요청을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 요청 받은 거야? 나의 왕으로부터.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형부 명사정법이죠. 뭐하라 는 것을 요청받은 거죠. 그에게 데리고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아. 무엇을 가져오라?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뭐야 여기다 한 항아리의 물질 명사는 가능한데 한 항아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담아오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거 페이버에 대해서 선생님 조금 잘못 이해했는데 이 페이버는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페이버다? M이 P에게 해주는 페이버인 거죠. 이 M이 뭔데? 누구리 페르시아에게 해주는 거. 됐습니까? 이상한 요청이란 뜻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좀 해줘! 이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신하가 우리가 이거 너희들한테 줄게 이런 게 아니고 트로이 목마 같은 걸 들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트로이 목마는 페이버인 척 했는데 페이버가 아니었던 거죠.
그쵸? 안에 병사들을 숨겨서 한 거고요. 그거랑 그, 나는 그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뭘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노멀하지가 않더란 말이죠. 한 항아리에 맛있는 술을 주십시오. 뭐 이랬으면, 어, 그래, 이거 포가라. 우리 나라에서 나는 뭐 포도주다. 한번 맛 좀 볼래? 뭐 이래서 좋겠는데, 뭐. 현명함을 담아오라 그랬어요. 한 항아리 가득.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식찾기 가보겠습니다. 예, I는 쉽죠. 페르시안 오피셜입니다. 그러면 U는 악바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신하가 와가지고 사신이라고 하죠. 사신이 와서 지금 이제 왕한테 얘기하는 거야. 악바르 당신의 have a lot of wise wisdom 중에, 아, wise man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악, 버벌이 있는 거고요. In your country가 가리키는 건 in M이죠. 됐습니까? In 무굴이죠. 무굴 제국에 a lot of wise men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I는 계속해서 Persian official이고요. 됐습니까? My king은 뭐 쉽죠. Persian official의 my king이니까 Persian king이죠. 됐습니까? To bring him 할 때 힘은 누구겠어요? Persian king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왕한테, 페르시아 왕한테 요청받았는데 누구한테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가지고 와라? 페르시아의 왕에게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내가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I've been asked. 저 예를 보고 밑에 나와있는데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데, 자, 현재 완료의 기본 동목은 have 플러스 pp고요. 수동태의 기본 동목은 be 플러스 pp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have been은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현재 완료라고 이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동사가 have been asked, 이 세 단어가 동사를 구성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두 개 have been은 have pp를 만족시켜서 현재 완료인 거고, 뒤에 있는 been asked는 b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니까 수동태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I have been asked를 보고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동사 수동태는 be 동사의 형태가 must, 아 뭐야, should been punished였어, should be punished였어. punishe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 asked가 아니고 have been asked가 돼야 되겠죠. have pp를 만들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있고요. 그렇다면은 요렇게 하고,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러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뭐 다 안 돼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지 마. 맞다, 니들 뭐 어차피 부하가 가득이 아니니까 약간 시간 여유는 있네. 자, 내가 얘를 불러온 이유는 있죠. 됐습니까? 자, 일단 그거부터 해보면, 그럼 결국 요청한 사람은 누군 거야? 마이킹이죠. 페르시안 킹이죠. 여기 뭐 마이킹으로 마이킹으로 하겠죠. 그러면 마이킹이 무슨 시제로 에스크를 한 거야? 현재 완료 시제로 에스크를 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마이 킹이 현재 완료적으로 에스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 킹, 아, 해부구나. has asked. 그 다음 뭐 할래? 미죠. 그쵸? 그 다음 뭐 할래? to bring him a pupper of wisdom. 아, 나의 왕이 has asked 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5 중에 아, 4구나. A에게, 나에게 는 것을 물어봤죠. 4냐? 5에? 3에? A. 됐습니까? 뭐하고 똑같은 놈? want a to do. 됐습니까? Okay. My king has asked me. 나의 왕이 현재 완료적으로 요청했다. me에게. 뭐 해달라고? to bring. 자기 자신에게. 됐습니까? 갖다 달라고. a pupper of wisdom을.
됐습니까? 얘가 수동태 되는 과정을 거꾸로 잘 보세요. 됐습니까? 거꾸로 보면 결국은 수동태라는 문법은 능동태의 무슨 어가 무슨 어 되는 거야? 목적어가 주어 되는 거죠. 여기 목적어 있죠. 그래서 얘가 수동태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내가 I로 바뀌었어. 그쵸? 그럼 똑같이 현재 완료하려니까 have been 하고 내가 ask를 한 거야. ask를 당한 거야. to bring 이렇게 쭉 나가고 끝에 by my king인데 by my king을 앞으로 좀 땡긴 이유는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뭐야? I've been asked by my king to bring him a popular wisdom. 능동태, 수동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고등학생인 친구들이니까. 됐습니까? 예, 지칭 찾기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는 저거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갈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official 5가 나옵니다. 이제. 오케이, 다섯 번째 관리가 that makes no sense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된다. 됐습니까? 이 표현 많이 쓰입니다. 진짜 많이 쓰이는 영어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That makes no sense. 어우, 뭐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느낌. 됐습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라는 표현이 뭐? That makes no sense. 됐습니까? 그거 참 납득이 된다는 That makes sense. 됐습니까? 뭐 그럴만하네. That makes sense. 뭐래? That makes no sense. 됐습니까? Okay. How can he put wisdom? 드디어 이제 how가 나오네요. 계속 how 하면 안 된다더니. 됐습니까? 그래서 뭐 묻기? 빵빵 묻기 좀 뭐예요? How can he put wisdom in a pot?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묻는 이유는 wisdom이 무슨 명사니까? 추상명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까? 사랑을 이 편지에 담아서. 그렇죠? 담깁니까, 진짜로? 그냥 비유적인 거죠. 됐습니까? 도대체, 뭐, 그걸 어떻게 놓으란 말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How can he put wisdom in a pot? 그렇죠? 어떻게 놓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방법 묻기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오피셜 5는 방법을 도저히 알겠다 모르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악바르가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다 버버리죠. Can you bring him a popular wisdom bubble? 됩니다. 뭐 묻기? 능력 묻기죠 뭐. 됐습니까? 할 수 있겠냐? Can you help me? 뭐 묻기? 요청하기죠, 그건. 도움 요청하기죠. 그러니까 can you, 똑같은 can you인데 can, 여기 나오는 can you는 능력을 묻는 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거죠. 그쵸? Can you help me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몇 종 세트? 4종 세트잖아. 됐습니까? 근데 얘는 1종 세트밖에 없죠. 그거 묻는 거니까. 그 다음에 힘이 지칭하는 게 뭔지. 근데 이 힘은 사실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될 예정이니까 전달될 예정이니까 그렇잖아. 네. 맞죠? Can you bring him a popular wisdom bubble? 오케이. 그랬더니 다행히 오피셜 더 안 나오네. 헛소리하는 오피셜도 더 안 나오고요. 그래서 버벌이 뭐라 그래요? It won't be a problem.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it won't be a problem. 그 다음에 could you please wait? 오케이, could you please wait? 뭐 하기? 요청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앞에 봤던 can you bring하고는 다르죠?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근데 폐한데 하나는 빼야 되겠네요. Can you는 좀 빼야 되겠네요. Could you please, please도 넣었잖아. 느낌 있게. 됐습니까? Wait a few minutes. Wait 뒤에는 원래는 뭐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네요. 됐습니까? Okay. 뭐 a few 뒤에는 뭐 북북스 뭐니 이런 얘기 뭐 하긴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Persian official이 끼어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끼어든 게 아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버벌이 두 문장을 얘기하는데 It won't be a problem 이라고 말을 하면서 쳐다보는 사람하고 Could you please wait a few minutes, a few weeks 라고 이 말을 할 때 쳐다보는 사람이 다른 거죠, 지금. 그렇죠? 한 번은 이쪽 쳐다보고 얘기하고 다른 한 번은 이쪽 쳐다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선 처리 잘해야 되겠죠. 뛰어난 배우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연예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본을 딱 읽고 아, 이 말을 할 땐 누구 시선 처리를 딱 써, 그러니까 내가 배우다, 실제 배우다 그럼 여기다 시선 처리 메모, 연필 같은 거 메모해 놓겠죠. 그렇죠? 누구를 쳐다보면 이 말하고 누구를 쳐다보면 이 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되게 이상한 장면이 연출될 거야. 됐습니까? 만약에 It won't be a problem 이라는 말을 할 때 쳐다보는 사람하고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라고 말할 때 쳐다보는 사람이 똑같다면 얘가 벙찌겠죠, 이 말을 하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다 내용 파악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Persian official이 of course take as much time you need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as much time as you need 요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죠? 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보다는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어요?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보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듣고 싶은 말은 take as much money as you need 이런 말 들으면 제일 기분 좋겠죠. take as much money as you need 뭔 소리야? 그건 돈을 가져가라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건 그 뜻은 아니고요.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그래서 원급 나왔습니다. 원급.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few weeks later 뭐 a few weeks later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later 빼고 이 앞에다가 뭘 넣어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Bobo came back with two pots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He offered one to the Persian official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with에 대한 얘기 살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hose 이과의 주요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narrow의 반대말 한번 챙겨보고요. 그 다음에 offered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one 이 가리키는 건 뭐냐 one 얘기했으니까 좀 있다가 뭐 나올 차례다 one 블라블라 part이 몇 개지 지금? two parts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he offered one to the Persian officer 했으니까 one 나왔잖아. 그래서 뭐 두 개 중에 한 개 얘기하고 남은 거 하나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 했었던 적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버벌이 말하기를 뭐래요? You can take this pot of wisdom to your king. Please ask him to return the pot to us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오케이. 그래서 you 챙기고 그 다음에 him 챙기고 그 다음에 he 챙기고 그 다음에 it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take A to B가 보이는데요. take A to B 한 뭐예요? take A to B 얘에게 B를 줘? 그러면 this part of wisdom에게 your king을 주는 건가? take A to B A를 B에게 갖다 주다 됐습니까? take A to B, A를 B에게 가져준 거지. B에게 A를 가져 A에게 B를 가져준 거 아니야. 됐습니까? A를 가져준다!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서 A를 가져준다! B에게. take A to B.
테이크가 여러 번 나오죠, 특징이. 아까 전에 네가 시간 쓰고 싶은 만큼 시간을 뭐 여유롭게 가져라라는 표현할 때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뭐 특징은 지금 take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take마다 비워놓고 이 자리에 공통으로 들어갈 걸 넣어라라는 쉬운 문제를 내주시기도 하죠. 그렇죠? 테이크 들어가는 표현들 한번 쭉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Take this part of wisdom to your king. 그 다음에 takes the wisdom out of it 할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o return 뭐하는 놈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after he takes the wisdom 여기에 takes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takes가 왜 이 형태라야 되는지 그쵸? 그렇잖아, takes가 왜 이 형태라야 되고 이 형태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맨날 얘기하는 그거 나왔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take A out of B 하면 뭐예요? take A out of B A를 B 밖으로 꺼낸다겠죠. take A out of B 그럼 A를 B 속에 집어넣는 건 뭔데? put A into B겠죠. 그렇습니까? take는 기본적으로 choir의 느낌이고 take는 put A into B, take A out of B. 됐습니까? You can take this part of wisdom to your king. Please ask him to return the part to us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Okay, 그랬더니 verbally 뭐라 그래요? The power is very preciou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됐습니까? 당연히 precious 뭐 책이겠죠. 어휘 뭐 같은 말 반대말 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so가 나왔네요. 오케이. 만약에 precious 뒤에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였다면 so 대신에 뭘 쓸 수 있을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Not to break it 이 얘기 하겠죠. to do에 not 넣으면 뭐다? Not to do. to break not to break to do not to do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챙기고 not to break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인지 얘기하겠죠.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됐습니까?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오케이. 개뻥치고 있는 거지 지금.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됐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버벌은 낯간지러웠겠죠. 그래서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낯간지러웠겠죠. 말을 하는지도 뻥인 줄 알고 페르시아 오피셜도 뻥인지 알 건데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잖아. 뭔지 모르겠어. 진짜로 그 안에 wisdom이 들어있는 거야? 아니죠. 진짜 wisdom을 넣을 수는 없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strange favor가 결국은 해줄 수 있는 거야, 못 하는 거야. possible한 favor야, impossible한 favor야. 그래서 어차피 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야 다 그러니까 그래서 official 5가 뭐라 그래? How can we put wisdom into a pot 이러잖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지혜를 넣을 수가 있어? 불가능한 거야.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은 어땠을까? 페르시아 왕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해달라 그런 걸까? 아니 그냥 어차피 못할 거라는 거 똑같이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러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위즈덤을 테스트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26번 문장 The Persian official looked inside the pot and became speechless. 뭔가 봤겠죠. 그쵸? 그래서 he thanked Baba and left for his count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페르시아의 관리가
뭐, 그 항아리 안을 들여봤죠. 그리고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렇죠.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그랬습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까? 자기, 그죠. 놀랍게 좀 더 들어가 봐요. 놀랐는데, 그렇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달라 그랬어. 불가능한 걸 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불가능한 걸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오니까, 와, 이렇게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능 비스무리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놀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건, 뭐, 왜 생긴 게, become의 형태는, became의 형태는 become도 있고, became도 있는데 왜 이렇게 생겼니?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뭐 또 다른 방법은 and하고 became 사이에 뭐가 생겼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he thanked Bobo and left for his country. 오케이. 그 다음에 left for 많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left his country 하고 left for his country는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his country가 가리키는 건 어딘지 m인지 p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left for his country하고 똑같은 표현을 for 없이 하면 어떤 단어가 바뀌어야 되죠. 뭔 소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left for his country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for는 안 쓰고 싶어. 예, 제가 지금 현금이 없습니다. 지갑 안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수업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Persian official,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obo in our country 하고 있습니다. 또 나왔죠. 뭐 밑에 다 써있지만 예. 이런 것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it would be great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자, 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됐습니까? 근데 살펴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어떨 텐데? 멋질 텐데 하기로 했어. 멋질 텐데 하고 점점점 세 개 꼭 찍어. 멋질 텐데 어떻다면? 남자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 버버만큼 똑똑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in our country가 our country가 가리키는 건 M인지 P인지 뭐 뻔하지만 근데도 못 챙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챙기세요. 그래서 그래서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Akbar asked Berber what was inside the pot. 오케이. 그래서 뭐 페르시아의 관리가 떠난 다음에 악바르가 물어봤죠. 그렇죠? 누구한테? 버벌한테 뭐가 있었는지 됐습니까?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 두 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at was inside the pot 이렇게 돼 있네요. 요 부분 있고요. 자, 만약에 지금 옛날에 했던 문법 한번 되새김질 해볼까요? 그래서 악바르 asked Bobo인데 만약에 악바르 said to Bobo 하고 여기에부터 여기까지를 쌍따옴표 처리하면 어떻게 될지. 지금 방금 한 문법의 제목은 화법 전환이죠. 무슨 화법인데 원래 간접 화법인데 직접 화법 바꿔보잔 말이죠. 그 다음에 Here is the other part. You can see for yourself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Here is the 내가 아까 전에 one 나오고 나서 반드시 뭐 나올 거라 그랬어요. One the other 됐습니까?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얘기하고 나서 남은 거는 몇 개? 한 개죠. 그 외에 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럴 때 더를 꼭 써야 된다 했죠. 원 블라블라 디어더 블라블라 됐습니까? 원 블라블라 디어더 블라블라 하나는 이렇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 yourself 나와있지만 나와있고요 you can see for yourself 자 그 다음에 here is the other part은 저기 이과의 거의 처음 부분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문법이죠 그쵸? the other part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쵸? 그럼 here is it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악바를 look inside the other part 여기 꼭 있어야 돼 이거 됐습니까? 악바를 look inside the other part and found 왜 이렇게 생겼냐 됐습니까? 아까 전에 거 똑같네요 그쵸? and became 하고 똑같죠 and found 생략 a pumpkin just as big as the pot 됐습니까? 그래서 항아리 다른 항아리 속을 들여다봤고 그리고 뭘 발견했습니까? 항아리랑 똑같은 크기의 호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펌킨은 무슨 명사? 보통 명사죠. 어북 됐습니까? 어가 있는데 물질 명사겠어요? 보통 명사. 아, 여러분들 그건 용어가 익숙치가 않죠. 하지만 물질 명사는 아닙니다. 항아리와 똑같은 크기의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악바르가 멍청한 것 같아. 그래도 좀 똑똑한 것 같아. 자, 우리 테이프를 되도록 되가봐 볼까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버벌에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끝났으면은 버벌은 별로 똑똑한 애가 아니야. 그쵸? 근데 버벌이 뭐라고 진신당부를 하냐면 그렇죠 asked him 이 부분부터 됐습니까? please ask him to return the pot to us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이 말을 함으로써 딱 활용점정한 거죠 신의 한 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제발 왕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돌려달라고 요청하래 뭐를? 그 항아리 우리한테 뭐한 그가 그 항아리 밖으로 현명함을 꺼낸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그 wisdom은 결국은 뭐야? 실제로 들어있는 건 펌킨. 펌킨 꺼내고 나서 꼭 항아리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했어. 지금 됐습니까? 네. 왜? 어휴, 두 개밖에 없는 귀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안에 봤는데 실제 들어있던 건 뭐야? 펌킨이야. 그쵸? 그러면 그 펌킨을 꺼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위즈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망치로 깬다? 그쵸? 망치로 그래서 깨죠? 깨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하나 5,000번드로 붙여가지고 탁 다시 돌려줄 수도 있겠죠. 그쵸? 그쵸? 되겠어요? 그 시대에 그게? 5,000번드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 꺼내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결국은 돌려주겠어? 못 돌려주겠어? 못 돌려줘. 그냥 다시 돌려준다면 뭐가 그냥 있는 채로 펌킨이 그냥 있는 채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를 건 지혜 대결을 건 거죠. 아, 얘들이 어차피 가지고 온 요청이 가능한 요청에서 불가능한 요청이었어. 그래서 불가능한 요청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서 다시 걔한테 무슨 요청한 거야? 불가능한 요청을 다시 한 거야. 어? 봐라. 니들이 도발했지? 알겠어. 그래. 그러면 자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결해봐. 이렇게 불가능한 요청에 불가능한 요청을 해달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교연이 감명받은 것 같은데. 됐습니까?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Without breaking the pot, how did you do it? 하고 있습니다. I see 한 다음에 됐습니까? 자, 뭐 많아요. 이 부분 얘기하겠죠. 그래서 호박이 뭐 되어질 수 없다? 꺼내어질 수가 없다. 자, without doing 나왔습니다. without doing 많이 얘기했죠. without doing 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그래서 깨뜨리지 않고서 항아리를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됐습니까? How did you do it?
자, 두잇은 쪽 대동사긴 한데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방법 묶이고요. 계속해서 유가 가리키는 건 누구겠죠? 뭐 뻔하죠. How did you do it? 그렇죠. 어떻게 한 거야? 근데 버벌이 아이가 풋 했는데 몇 번째 풋일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두 번째 풋이란 건 누가 대답해 주는지 알아? 얘가 대답해 주래요. 맞습니까? I put blah blah and I waited. put 했던 거 언제? 과거. wait 했던 거 똑같이 과거. 넣고 기다렸다 이 말. 넣고 기다렸다. I put 했는데 무엇을 put 했냐면 where에 대한 대답 붙어 있죠. 어디에? over pumpkin flowers. 됐습니까? 내가 항아리들을 두었다. 어디 위에다가? 호박꽃 위에다가. 됐습니까? and waited. 그리고 기다렸다. Until the pumpkins grew as big as the pot. 그래서 호박들이 뭐만큼 커질 때까지? 항아리만큼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하 the, This certainly is a popular wisdom. 이것이 어찌 뭐다 확실하게 한 항아리의 현명함이 맞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왕은 그 항아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몰라 똑똑하네 이 새끼. 맞습니까? 불가능한 거를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 들고 왔고요. 그리고 요청을 들어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했겠어? 국가회의를 열었겠죠. 똑똑한 애들 페르시아 안에 똑똑한 애들 다 모여봐. 자 이거 호박 꺼내야 되는데 안 깨고 꺼내봐. 어떻게 할래? 됐습니까? 갈아서 꺼내면 안 되나?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뭐 항아리 채로 푹 삶는 거야, 그렇지? 호박죽을 만드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꺼내면 되겠네. 자, 내가 이겼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 살펴볼 거고요. 시간상 다음 시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certainly 살펴보고 this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until 나왔네요. until 여기에서 계속 눈에 띄는 게 네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져라.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너만큼 똑똑한 어떤 사람, someone as wise as you. 이런 것들 원급 비교도 중요한 어떤 뭐 문제 낼 만한 거리로 나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심화하고 뭐 끝내고 다음 시간에 7과 단어부터 시험 치기 시작할게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